이렇게 시즈에 대한 소식들, 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쉬는 시간에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인보우 식스 시즈 너무나 즐거운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죠. 뱀픽은 그대로 갈 거예요. 네, 아마 뱀픽은 똑같이 가는 걸로 갈 것 같습니다. 뱀픽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위치도 네. 그렇게 될 텐데 네. 위치 및 또 요원도 같게 픽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사실 그 이전 경기에서 세이프하우스와 더불어서 살롱 경기에서도 나왔던 건데 굉장히 이제 6픽으로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이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캐상 선수도 원래 처음에 이제 캐슬 픽을 먼저 보여주고 발키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슬래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슬래지가 나왔을 때 3층을 밀어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물론 3층을 밀어내고 난 다음에는 바닥 자국이 굉장히 네네네. 여실히 들어갈 수는 있겠죠. 네. 자, 일단 뱀픽까지 갖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 옵저버의 안내까지 있었습니다. 에코, 네. 뱀까지 함께 보셨고 장소는 물론이고 다 동일하게 네, 동일하게 시작을 해서 또 예. 아마 스타트도 동일하게 또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독서실 네. 픽이 요즘 가끔씩 히든 맵픽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또 이 카페에서 이 스토리를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더더욱더 3층을 네. 얼마나 시간을 많이 소모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버는가. 일단 3층까지 안 볼 수가 없어요. 뭐 반대편 난간도 보이죠. 독서실 앞에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 C4를 한 명 더 가져온 다음에 펄스로 봐주면서 와우 들어온다 이거 신호 받자마자 터뜨리고 그렇죠. 이런 방어 전략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요즘 들어서 약간 펄스들이 더 무서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매섭습니다. 층계마다 네. 이쪽은 펄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지적해 주시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카페 독서실에서 우리 여름 장마해설께서 어떤 픽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픽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이제 자주 밴이 되는 오퍼레이터를 제외한다고 본다면은 네? 오찌 같은 픽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아 합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계단도 그렇고 그냥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까지 드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예상 구간에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특히나 이제 3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부터 있었던 이제 빨간 계단 해치와 더불어서 이제 속칭 경우에 뉴해치라고 부르고 있죠. 환기구 쪽 아래에 있는 해치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드론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특히나 이런데 이제 모찌가 천장에 붙어 있으면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EMP 던진다 이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빨간 해치와 더불어서 지금 피아노 이벽이죠. 그 위치에 이제 뭐 밴디시라던가 카이드 깰 겸 뭐 던지고 근데 또 신의 차에다 또 한 번 또 던지고 이러면 또 이제 나만 아지가 않아요. 네, 대처가 살아있을 때에도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욱더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네. 드론을 안에 우겨넣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아, 모찌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충을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드론이 슬슬 또 움직이는 타이밍을 잽다라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드론이 또 들어오는 타이밍을 또 재고 아까 이제 시작할 준비 타이밍 때 드론을 봤더라도 이제 다른 데 해충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또 뺏어 먹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자, 또 카노스 선수의 블랙비어드. 사실 이 선수가 굉장히 뭐 엔트리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블랙비어드 같은 굉장히 정적인 오퍼레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블랙비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제나 이야기가 많지만 지금 들고 나왔다라는 거 시가라운지 쪽부터 멀리 봐줄 수 있는 그런 저격각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발키리 카메라는 물러거니거든요. 저런 식으로 이제 악의 눈까지 활용을 해주면서 이거 아래서 위로 C4를 할 수 있는 인원들 아래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PGA 선수, 프가 선수만 3층에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네. 아, 곧장 내려가는군요. 11. 확실히 지금 스카즈 팀이 서로 드론을 봐주고 같이 들어가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천천히 그리고 뭔가 있다라는 그렇다. 자 쿠킹? 자 이러면서 악에는 제거를 해줄 텐데 네. 아 이거 ADS 먹겠나요? 자 그런데 네. 이제 이거 위험하네. 네. 데미지를 좀 크게 입었습니다. 11 체력 반 이하로 빠졌는데 수류탄! 자 하면서 악에는 제거 안 되는 성공을 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이제 투척률 무기가 되었습니다. 네. 조피아도 빠졌고 스루탄도 두 개가 빠졌기 때문에 아 이거 흰 계단 푸시하러 가는 블랙비어드가 버텨주던지 아니면 빠르게 잡아내던지 계속해서 연달아 C4 두 개를 사용해주긴 했는데 자 야스 더블킬. 아 이거 지금 SMG였거든요. 네. 아 역시 야스예요. 그리고 각도 굉장히 매서워요. 아 이거 진의 사각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얻었던 킬이 좀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C4도 이미 두 개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언더시프를 노리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브리핑이 들어왔어요. 이게 좀 잘못 진입하면은 지금 오히려 진선선에게 정리가 돼버리죠. 그렇죠. 위험한 상황.
자리는 잡고 있는데 드론도 이미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바닥 잡고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죠. 아, 이어서 카노스까지 킬을 가져갔습니다. 캣상 아웃됐고요. 어, 바닥에 너무 선이공이죠. 아~ 혼자 남았어요.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네. 야, 저, 이 타임이 너무 잘 맞는데요. 자, 야, 스카즈. 야, 스카즈. 방금 서로 러브 크로스가 나지 않았다면 이거 완벽한 라운드로 뺏길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쉬움 해틱이 C4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그 일말에 좀 지연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악의 눈을 제거하기 위해서 좀 많은 사고가 있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제 투척류 무기가 과소비 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1층. 3층도 뭐 서마이트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라운지를 열기 위해서 매버릭이 나올 수도 있는 건 맞는데 아, 1층이랑 너무 궁합이 잘 맞는데요. 네. 그렇죠. 요즘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좀 캐슬을 이제 1층을 이제 주방을 막을 때는 좀 캐슬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캐슬을 많이 안 쓰나요? 캐슬을 많이 써요. 항상 많이 쓰고 리그도 그렇고 일반적인 랭크에도 쓰기 때문에 네네. 이거 또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가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당연스럽게 이제 1층 방어 주방 방어를 하면은 캐슬을 해가지고 좀 더 로테이션을 이제 넓혀두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보일 줄 알았는데 지금 다른 픽이 나왔네요. 뭐 최근 캐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어제도 뭐 레딧발 약간 루머라고 나는데 캐슬 아. 패널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거 임신 봤어요. 네. 스루탄 맞으면 그냥 맞은 데만 구멍 뚫리고 아, 네. 발열성 폭약 맞으면 그만큼만 뚫리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니 이거 캐슬 장난 아닌데? 그렇게 되면 네. 너무 사기거든요. 아니 그래서 진짠가? 실한가? 네. 이 정도면 그냥 강화벽 아닌가? 느낌이었거든요. 오피셜인가? 아, 뭐 어찌됐건 대회에서만큼은 캐슬이 잘만 방탄 패널을 보여주면 그만한 가두리 양식이 또 없어요. 네네. 자 그리고 지금 베이커리 쪽 이벽 중에서 한쪽을 열어놓고 강화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어콕이 없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악의 눈을 안쪽에 길게 깔아주면서 베이커리 정문 쪽에 있는 인원들을 좀 제어해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래 올라가면서 이건 1층이기 때문에 계단 클리어를 빨리 목적을 가지고 3층을 정리를 할 생각을 하기도 해야겠죠. 그렇죠. 일단 어느 쪽이 열어주나요? 아 바깥쪽부터 살짝 열었습니다. 양 사이드로 지금 여러 개의 각을 이제 늘려간다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근데 매버릭이 당장에 지금 크게 할 수가 없는 게 여기서 빠르게 그 뒤편에 냉장실을 만약에 네. 매버릭의 토치로 열어 놓는다고 하면은 가만히 당연히 안 둘 거거든요. 그렇죠. 역시나 크리스마스 트리 쪽 그리고 기둥 식당 쪽 전부 다 클리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3층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가는 인원이 3명은 돼야 돼요. 네. 1층이 그래서 보는 재미가 상당한 게 거점을 워낙 많이 먹어야 되고 거기에서 공격팀이 시간 분배와 진입각을 잘 재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게 수비 입장에서는 1층을 막을 때는 3층에서 2층에서 좀 시간을 많이 끌어주면은 또 그만큼 공격들이 되게 까다로워하거든요. 아 이게 근데 캐상 선수가 발키리를 선택했는데요. 과연 발키리가 어디에다가 설치가 이렇게 되는지 좀 보고 싶네요. 기둥식당 2층. 자, 캣상 선수의 발키리 예전부터 유명했죠. 그리고 그렇죠. 타이밍으로 마지막 한 개 발키리 캠을 설계하는 속도전이 진짜 꼭 하나 남기더라고요. 그렇죠. 자, 지금 위치를 봤네요. 자, 기둥 쪽 잘 숨겨놨어요. 네. 아, 들키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래서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죠. 발키리 본인이 확인해주고 있고요. 아주 뚫려있는 공간들 노려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스카즈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만큼 네. 클리어 속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층 지금 기둥 식당 쪽에도 지금 발키리 카메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테이블 쪽 인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공격 입장에서 되게 들어오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안 그래도 지금 2, 3층을 클리어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 발키리 카메라가 만약에 깨졌다면은 네. 체력 주시가 깨졌다면은 모를까 이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캐슬보다 더 유용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이거 빠에 있다는 거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원격적 폭탄 넘어왔는데 이러면 뚫리기 시작해요! 지금 보세요. 바로 아래 지금 뭐 있죠? 테이블에? 드론이요. 아니요. 드론이 아니라 네. 기압탄이요. 아 기압탄이 있으니까 밴드시 못 나와요. 아 저쪽으로 못 나오게 그러니까 가둬둔 거군요. 크리스마스 트리 쪽에 있는 인원을 위해서 네네. 같이 서포트를 못 해줘요. 와 진짜 기압탄 자체의 능력이 발휘되기 전에 이미 보여준 그렇죠. 거죠. 네. 사실상 보이지 않는 벽으로 잘라둔 거예요. 아 그렇죠. 가면은 이제 밀려나면서 이제 큰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완벽하게 뚫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매버릭 조금 더 힘을 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자, 마이스트로 갇히나요? 아, 갇히나요? 갇히나요? 살았습니다. 아 이거 뒤에서 빼고 굉장히 잘 봐줬어요. 자 슈메티
스토리 전개는 이거 아시오메틱보다 스카즈가 먼저 잡아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거 스카즈가 너무 기세를 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가지고 좀 더 천천히 클리어하면서 들어갔으면 됐거든요. 드론도 남아있는 상황. 네. 그리고 사실 저 안쪽에 있는 인원들한테, 그러니까 마이스토한테 빨려 들어갔다고 보면 네. 되죠. 아마 이제 아까 여름 장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세가 이제 아 우리한테 이제 지금 기세가 왔다. 라는 판단으로 이제 급하게 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에스트로를 잡으면 시야적인 측면에서 게임은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 같기도 네. 하네요. 근데 방금 전에 만약에 스카즈가 그런 식으로 좀 성급한 선택만 안 했더라면은 이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시오메틱을 완전히 이겼던 상황이죠. 네. 방금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노마드가 바로 긴테이블 안쪽에 붙여주면서 네. 그냥 밴디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네. 기합탄이 아 예술이었거든요. 이거 아마 그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케상 선수도 아니면은 기합탄 소리 듣자마자 밴디시 나 큰일 났다 너 못 봐준다 네. 나 너 갇혔다 된다. 아니면은 갇혔다고. 야 이거 너 뒤에서 왜 안 봐줬냐 이러면 안 돼. 기합탄 때문에 못 나갔다 이런 소리 나와요. 어쩔 수 없죠 또. 기합탄 그렇죠. 소리 들었으니까요. 그렇죠. 야 이런 하나하나 작은 디테일까지 방금 이 바닥에 저도 네. 보지 못할 정도로 순간에 찰나가 있었는데 역시 시즈톡톡을 진행하는 네 맞습니다. 여름 장마의 설이 또 그걸 봤어요. 예 확실히 아우 매눈이에요. 네. 여름 장마님이 매눈입니다 진짜. 역시 그 외국을 다녀와 봤거든요. 아,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파리 경기석 뒤에서 한번 서 있어 봤거든요. 아 예. 저는 아직 뭐 해외를 나가본 아, 저는 태평양을 건너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자, 뭐 어찌됐건 이런 심도 있는 그런 경기력부터 해서 그걸 뒤집는 변수까지 이 팀들이 하나하나의 작은 디테일까지 챙겨나가야 되는 현재의 경기 1대1입니다. 네. 저. 지금 확실히 스카즈가 좀 전략적인 면에서는 우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오퍼레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단 하나의 낭비도 없이 사용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스카즈 팀 정말 준비 많이 해온 게 느껴져요 지금. 프로리그 이후로 혹시 이 팀이 유일하게 이제 최초로 클라우드9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그림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현실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팀이에요. 아 방금 스카즈가 브리핑을 들어가는 걸 좀 느꼈던 게 버기 이제 드론이 이제 트랩을 통해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모자이크 뺏겼거든요. 그거를 바로 처리해 주는 게 너무 깔끔해요. 잡혔다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살짝 긁히면서 아 이거 뛰쳐 나가면서 차라리 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두 명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네. 여의치 않아요. 그리고 둘러싸였는데요 그렇죠. 이거 어딜 봐도 봐도 위험해요 상황. 캐슬 번쩍 그리고. 캐슬이 일단 존재 자체는 아니까 도우 선수 그냥 지금 경기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괴롭죠 아 심지어 지금 한 명 또 영레패 네 들어가 안초스 이거 잡을 수 있죠? 카노스가 파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세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면에 하나 자 이러면 자 영레펠로 또 이거 빨리 나머지 인원이 풀어줘야 돼요 이거 브리핑 무조건 들어갔을 거거든요 네 지금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 잡아라 피아노만 3명이다 근데 캣상이 이걸 또 지원을 와서 뚫고서 원격적 폭탄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밖으로 지금 안 나가는 이유가 아 알죠 하지만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 진짜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효과적인 가젯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깐, 지금 드론만 네. 지금 적어도 두 개가 부셔졌거든요 저거 지금 장관동 상태에서 툴타 한번 던져서 캐슬 브라이트 깨지자마자 바로 보고 잡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포 또 아래서 대기하고 있죠 캐슬 네. 지금 맞물리고 있어요 저 올 거다 저쪽으로 올 것이다 그렇죠. 이거 깨지면 바로 시포 아래서 던져서 시가라운지에 있는 야스 선수의 벅 잡는다 이야기 나오는 거야 던져야죠 깨졌고요. 아 이거 쫄았거든요 네. 잘 피했다 진짜 반대편에서 네. 이 그림은 장관이네요. 조피아가 충격탄으로 벽 열어주고 뒤에서 야스가 잡아주고. 근데 이 와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상 선수가 미리 알고 네. 아래에서 C4 작업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걸 알고 네. 시간지 열자마자 또 잠깐 피했어요. 예. 와 진짜. 아 여러분들. 양 팀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시즌은 이게 재미예요. 네. 서로 전략에 물리고 물리는 거. 네. 지금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자 하지만 이걸 또 잡았지만 야스까지 발키리도 잡힙니다. 자 하지만 지금 시간이 애매하죠. 위치 나는데 이거 그러면 잡으러 가야 되는데 전면 잡. 아 스카즈가. 네. 저는 스카즈가 오랫동안 이 씬에서 활약해왔던 활약상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원래 스카즈는 여기에서 타임오버로 끝나요. 그렇죠. 네, 아주 맞습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는
반드시 잡아야 할 사냥감을 잡아요. 네, 아, 이게 스카저야. 근데 진짜 좀 소름이 많이 돋네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만약에 제가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 브리핑이 나온다면은 네네. 분명히 도우 선수의 캐슬이 야 이거 오른쪽에 두 명 매달리고 앞에 한 명 매달려줘. 이거 지금 레펠만 타는 거 세 명이야. 너 나가 보면 안 돼? 근데 캐슬 선수 아래 갔다가 야 이거 어차피 노마드 깔려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거 캐슬 바이트 깨고 너 안쪽 볼 건데 내가 아래 작업서 10호 던져볼게 해서 바닥 작업하고 네네. 그 깨지자마자 10호 바로 던지고. 근데 또 그거를 다 알았어요. 네. 네. 예. 야 진짜. 근데 알 수밖에 없었던 게 또 뭐였냐면은 아까 영레펠 타던 인원이 캐슬바르키스 쳐들던 아래에 갑자기 대글 소리 나면서 바닥이 뚫린 걸 봤어요. 바닥이 부셔지죠. 네. 보니까 너 내가 이거 깨줄게. 근데 깨면은 바로 옆으로 도망가라. 왜냐 이거 잠깐 빼라고. 10호 내려온다. 해서 반대편에서 조피아가 캐슬바르키스 깨주자마자 거기 살짝 비켜줬죠. 네. 또 그리고 그 아래에서 또 10호가 터졌고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사실 이걸 양 팀이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네. 무슨 뭐 외계의 언어로 대화를 하듯이 마음이 통했어요. 네. 이게 마음이 안 맞으면 이런 이야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수할수록 당합니다. 아 진짜 두 팀 모두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아, 굉장히 매력적인 경기였고 네. 전 사실 이 시가라운지에 네 명이 투자될 때 네. 아니 캐슬 잡으려고 너무 몰고 온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저는 잡으니까 뚫렸어요. 이건 이 경기는 아. 직원 이기건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도우 선수는 오늘 울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우는 게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만 왜 그래? 내가 네. 무슨 죄를 졌나? 예. 하지만 뭐 포지션마다 그런 숙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캐슬이 하필이면 약간 반로밍이 되고 영역 홀딩이 되고 충수 트릭 되고 많은 걸 기대하니까. 잠깐 예. 여기 왔다 갇혀가지고 다섯 명에게 관심을 받는. 자, 하지만 이번에는 뭐 따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잭도우 선수가 고요를 들어주면서. 시간을 더 벌 수 있는 찬스는 얻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광산에 제가 발키리가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층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나요? 그렇죠. 계단에서 보고 있네요. 자, 여차 있을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우 선수도 결국에는 이제 캐슬을 당연히 이제 두고 네네. 그러니까 여차 있을 경우에 예전에 스카즈가 보여줬던 이런 고유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화장실에서 널찍하게 보는다든가 아니면 소위 이제 1미를 국민 자리라고 부르는 그렇죠. 여기 아 여기 진짜 무섭거든요. 저 좋아요. 아 직접 네. 사실 광산 펌프에 내려가 있다라는 건 안전하게 탐색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리테이크를 해주겠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도 똑똑한 게 뭐냐면은 웨스트 쪽은 어차피 기압탄이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우스 방향 쪽은 남쪽 방향은 어차피 그냥 바리케이드 한번 치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 전에 3명이 매달린 거 봤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한번 또 매달릴 거다 해서 1층에 지금 미리 대기를 하고 있어요. 자 수류탄 자, 뭐 이건 깨는데 그냥 사용하고 끝일 거고요. 터진 거? 오! 또 오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아 그리고 ADS가 지금 막 있었던 거 네, ADS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잭도우 선수. 그러니까 다음 찬스를 본 건데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면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알아야 되는 게 그리고 발키리 아직까지도 10호 들고 있을 거예요. 아! 말하기 네, 말하자마자! 교전이 야. 길어지면 10호는 당연히 대기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위에 발소리가 많이 나면 아래서 던지거든요. 척하면 척이거든요. 그냥 선수들. 자. 아 역시 여름 장마 해설이. 말하기 무섭게 터졌고 네. 그리고 그게 의미 있는 킬이 되었고 아시오매틱 계속해서 자신들이 진지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근거를 그렇죠. 만듭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캐상 선수 다 쓰면 이제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요. 이번엔 빨간 계단에서 그러니까 레드 계단 올라와도 되는 거였고요. 네네. 와요. 아시오매틱 또 한 번 당하자마자 픽 바꾸면서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방금 잭도우 선수의 좀 목숨을 건 수비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네네. 캐상 선수가 근데 정말 똑똑한 선수인 게 판을 짜는 걸 굉장히 잘해요. 이거 뭐 캐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이제 같은 한 팀으로 있으면서 같이 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상적인 선수기는 해요. 아, 네. 약간 그 큰 그림을 이제 잘 짜는. 네. 캐상 선수는 언제나 공수 상관없이 폭발물의 전문가 그 자체. 네, 약간 폭파 전문가 같아요. 진짜로 쿠킹도 그렇고 아마 공격으로 가면 뭐 버기라든지 이런 버티컬 전문가적인 네네. 기질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게 대처벤이라는 카페에서 네. 대처벤인 상황에서 2대 2면은 방어팀이 아직 유리한 게 아니에요. 아직 기분 나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 교대가 되려면 이제 두 경기가 더 남아있는데 네. 그 점수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대처벤이 나왔을 경우에는 방어팀은 4대 2 가져가면은 그냥 나름 잘했다. 네. 나름 잘했다. 그냥 잘했다가 그냥 무난하게 뭐 무난하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3대 3 아니면 더 가서 2대 4 이렇게 돼버리면은
대처밴을 한 거에 대해 지금 오히려 자충수를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방탄 카메라까지 들고 나오면서 저렇게 된다면은 도우 선수의 마이스트로 캠을 피아노 쪽에다 하나 더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둥 쪽, 채광 기둥 쪽에다 하나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네. 중앙을 오히려 그냥 세게 좀 봐줄 생각인 것 같네요. 아, 발코니 쪽은 자신이 직접 보나요? 아니죠. 정말 이 위치는 건드리기도 무서운 좀 국민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C4 오퍼레이터 굉장히 많은데 저런 식으로 중앙에는 방탄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악의 눈을 설치하게 된다면은 특히나 이제 뉴에치 드랍하고 있는 인원이라든가 시가라운지에 있는 인원이 굉장히 좀 발이 묶이는 상황이 나와요. 그렇죠. 네. 저 위치가 또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뭐 애쉬 파세타나랑 술탄 던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당연한 거지만 PJ 선수의 ADS가 네. 예고 ADS가 가만히 두질 않죠.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치는 게 프로입니다. 장담하건대 저거 하나는 무조건 당연한 거지만 하나는 무조건 안 깨져요. 네. 잘만하면 두 개 이상도 살아남을 거고요. 방탄 카메라의 무서운 점이 뭐 근접 공격이나 이런 걸로 부술 수 있다, 가재 소모 없다 이런다고 해도 어차피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곳에 붙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계속 위치가 들키기 때문에 결국 가젯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쉬가 지금 파괴탄 하나 쓴 게 어디로 갔죠? 자, ADS 어느 정도 뭐 지우기는 했고요. 네, ADS가 지금 파괴탄 하나 먹었습니다. 애쉬가 성광을 이미 투자를 다 했거든요. 방탄캠은 하나는 깼어요. 근데 네네. 문제는 악의 눈 아직 두 개 남아있죠. 그렇죠. 저 그리고 저 악의 눈의 위치가 뉴에치 쪽 그리고 시가라운지 쪽을 들어오는 중앙 다 봐주고 있고요. 발코니 쪽의 악의 눈은 네. 다 깨졌네요. 다 지금 얘를 다 했군요. 네, 깔끔하네요. 자, 하지만 그래도 안쪽에 지키고 있었던 예거가 한 명 잡아내고 빠집니다. 자, 이거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데 아래에서 캐산 선수가 계속 찍어줄 거거든요. 이거 푸시하는 거 말려줄 수 있어요. 아, 펄스의 순기능. 저 C4를 다 썼다고 끝이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오더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해당 거점에 대해서. 그리고 조피아가 탐색. 다리! 근데 부상 소식은? 아, 다리가 접혔기 때문에 그래. 마무리하지만 C4가 터지네요. 자, 뒤에서 이거 레비 선수의 레비 코치의 노마드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못 올라와요. 그렇죠, 지금 진 선수 다운됐죠. 아, 이거 부상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탐색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잡아내네요. 이거 트리플 킬까지 카노스. 자, 지금 펄스는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남은 네. 선수들이 캐상 선수도 있겠지만 특히 클러치 머신 템플렛이에요. 자, 템플렛의 이 SMG가 네. 굉장히 무서워요. 드론 불리면서 가야 되거든요. 레인보우 6는 절대 혼자 남았다고 끝난 게임이 아니에요. 슬탄! 진짜 이거 알고 있었다는 건 드론이 있었습니다. 탐색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거 네. 실질적 한 명. 이거 아까 저희가 그 동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비슷한 상황. 유미는 어디에? 네. 자, 설치는 준비 다 됐고요. 끝났고요. 자! 캐싸! 이러면 1대1 승부! 하지만 위쪽에 있습니다. 정리하려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벌써 근데 심박감지기로 그렇죠. 위치 알거든요. 아, 근데 꽤 멀리 있네요. 그렇죠.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찍혀요. 어딘지 몰라요. 그렇다는 거 이거 해체하고 있을 때 보고를 그렇죠. 인원 너 나랑 같이 가자. 아직,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네. 돼요. 한 명이라도 그렇죠. 더 있어야 돼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게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금 시간이 이거 위로 올라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잠시. 근데 이거 너무 늦는데요. 지금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게 간대요. 자, 아, 꼬였다. 너무 멀리 돌아갔어요. 이러면 쿼드킬에서 혼자 그렇죠. 남아 있는 승부를 완벽한 에이스. 살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좋았는데 시간을 너무 살리자마자 아예 같이 움직였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들어가는 방향이 좀 많이 잘못됐죠. 네.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판. 신박감지기가 만들어낸 좀 오해 같기도 합니다. 어차피 저 위치 같은 경우에는 네. 위에서 쬐야 되는 각이 너무나도 뻔해요. 그렇죠. 설치캣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위 대각선으로 왼쪽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쪽을 뭐 펄스라던가 아니면 나머지 인원이 봐주고 그냥 계속해서 기다렸다가 먼저 그냥 잡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돼요. 그렇죠. 어차피 해체하는 인원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트레이드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럼 인원수는 1대0이고 네. 나머지 다시 또 이제 해체키를 눌렀으면 되는데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건 진짜 아쉽네요. 인원수로도 그렇고 시간도 살렸던 시점이 20초 남은 상황이어서 그렇죠. 여유가 있었다고 봤는데 오히려
한 명은 해체를 해주고 한 명은 펄스로 봐주고 이런 식으로 아 가까이 온다랑 오더 보고서 잡아냈어도 시간은 여유가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네.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직한 정보가 오판을 만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보이는 이제 신박 탐지기를 보고 약간 좀 맹목적으로 너무 믿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아 여긴 없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그렇죠. 했습니다만 근데 네. 일단은 스카즈가 1층 계단 쪽에서 버티고 있던 테플러 선수의 뮤트를 일단 다운시킨 네네. 것도 굉장히 잘한 거고 네. 혹여나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층에 한 명을 무조건 남겨놓던 선택도 네. 굉장히 잘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끝까지 지켜봤던 게 오히려 그림을 바꿨고 뭐 설치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대 2라는 건 지금 최소 3대 3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공격 쪽인데요, 스카즈.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면 스카즈는 오히려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가뜩이나 대처도 없는 상황에서 3점까지 가져왔으면은 스카즈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애매한 팀이긴 했었어요. 피지컬이 엄청 강했던 팀도 아니고 그래서 네. 전략이 엄청 강했던 팀도 아니었는데 네. 피지컬 쪽에 특히나 카누토 선수를 함께 데려오면서 굉장히 강해졌던 반면에 또 이제 뭐 하이브리드 코치가 열심히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특히 카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우위를 서는 네.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스카즈 팀이 여기 카페 맵에서 전략이 진짜 엄청나요. 이 팀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프로리그 전계에서는 사실 모두가 카페를 신규 맵인 것처럼 경험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죠. 리워크 이후에 다시 등장하고 나서 그렇죠. 그런데 카페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흡수한 팀이 스카즈예요. 그만큼 신규 문물을 받아들인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사실 저도 그래서 카페를 스카즈를 상대로 카페를 가져갔다는 게 많이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네. 가뜩이나 강한 이제 이 팀이 가장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맵인데. 근데 아쇼메틱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건 여담입니다만 뭐 본인들도 카페로 좀 자신 있다라고 네.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위치를 좀 다 보고 있죠. 발키리 이건 주시자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아까부터 그렇죠. 제거당하지 네. 않고 지나간 동선을 지켜보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느껴진 게 저런 식으로 카메라가 많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퍼를 좀 안 당한다던가 저걸 뚫어낸다는 네. 게 좀 신기하긴 해요. 네. 안전주의인 거죠. 아까 말씀해주셨던 시멘트 바닥에서 뭐 탐색을 한다던가 드로닝을 한다던가 이런 주의사항 하나하나를 교전 지킨 것처럼 그렇죠. 네,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광산 펌프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이암진 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여유롭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위치 같은 경우에도 뭐 ADS를 활용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네. 모습 보여줘야 되겠죠. 방금 전에처럼 똑같이 맞추게 되면은 이거 레비 선수가 레비 코치가 오 잡아냈어요. 네. 기합탄으로 또 이번엔 그렇게 안 두겠다. 네. 아우 캐상 선수 아 체력이 지금 바로 오 와장창. 근데 별 의미는 없어졌어요. 기합탄 위치는 뭐 예, 당하긴 해도 그냥 지웠다라고 보면서 카노스 다운. 역으로 공격팀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이제. 지금 아 그렇죠. 봐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이게 상대방의 위치가 또 아까 전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인지 몰라도 네네. 너무 급하게 들어간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까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 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한 번 더 밀어본 것 같긴 한데 아까 전략이 너무 짜임새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는 입장에서도 아쇼메틱은 굉장히 잘 준비를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리고 기둥식당 같은 경우에는 각계격파를 당한 거지 두 명에서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압박을 한 게 아니에요. 네네. 김창무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테이블 쪽 안에서 한번 죽었었고 그렇게 죽고 나니까 또 뒤늦게 조금 늦게 온 이제 벅도 C4로 이제 캐상 선수에게 그렇죠. 잡히게 되었고요. 자 3대 3 그래도 더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쇼메틱 이어지는 이제 후반전 경기가 가장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스카즈가 또 이제 수비에서는 어떤 전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거든요. 일단 3층 고요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한번 보여줬던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네. 과연 그대로 똑같이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아, 동점이라서 또 공격에서 한 점이라도 빼앗기는 건 스카즈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리트머스 시험지는 곤란해요. 그렇죠. 하는 거 아직까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계단 쪽에 이어서 조금은 시야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절제해주고 나머지 방해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이거 피아노 쪽 그냥 아예 못 들어오게 하겠다. 네네. 코리아 오픈 때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이어진 시가 라운지 쪽을 캐슬로 막아냈을 때 가젯을 거기서부터 쓰고 나가는 게 문제가 되긴 하죠. 근데 이건 하이하임진 선수가 접착 폭약을 들고 나왔다라는 게 약간은 변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게 얼마만큼 유타를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네. 든 것 중에는 뭐 낫기는 한데 네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강하게 뭐 카운터를 들어간다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죠. 열어주는 것 이상으로는 잘 없기 때문에 그죠. 자 이번 경우에는 지금 3층을 막으면서 아까 아시오메틱이 보여줬던 그 방패 전략을 좀 보여주는 건가요? 이게 그리고 캣상 선수의 사실 이제 몽타뉴가 더 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런 식으로 매달려 있어봤자 뭐 캐즈발키드 내부 안쪽에도 됐을 거고 ADS와 더불어서 고유의 불칸 실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유효타가 안 들어가거든요. 중요한 건 그럼 빠리 시가 라운지에 그 캐상 선수의 몽타뉴를 집어 넣어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피아노 쪽 인원을 뭐 밀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출격 대기를 하고 있죠. 드론이 먼저 드론이 켜져 있다가 아직까지 좀 브리핑을 내려주고 있어요. 캐상 선수도 어떻게 해달라. 한 명쯤은 굳이 과투자라고 생각이 안 하는 게 이거 광산 쪽으로 2층에 한 명 인원이 가 있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어찌됐건 시포는 무조건 막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캐상 선수의 몽타뉴가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드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으로 두 개 들어가고 있죠. 자, 진입하면서 뮤트 제머를 지워나가고 있는데 서재 쪽에 드론 이미 하나 갔었고 그리고 흰 계단 쪽으로 하나 갔었고요. 이러면은 몽타뉴도 빠르게 피아노 쪽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아 같이 들어가네요. 어차피 정면은 안전하다. 네. 그렇죠. 섬광이 사라지게 되면 시야를 볼 것이다. 벌판 시도 깨주고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러면은 뭐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나가고는 있어요. 시가 라운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남은 인원은 없어요. 거침없이 들어가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템플러 선수가 아래쪽 계속 봐주고 있거든요. 네네. C4하러 가는 인원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크나큰 과오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쪽을 지켜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 고요가 버틸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거 방탄 패널을 다 못 썼네요. 그죠? 아 그리고 이거 신계 쪽도 계속 카노? 네. 그렇죠? 야스까지 계속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이거 몽타뉴 가기 아 실패했어요. 아 삼방이라 살았다. 네. 이러면 실질적으로 몽타뉴가 해줄 수 있는 게 네. 없어요. 자 화력이 줄어요 확실히. 그렇죠. 몽타뉴도 결국 방패를 내리는 선택까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샷건 들고 버티면 되거든요. 혹시 SMG 들 필요는 없어요. 자, 자 철조망 뭐 제거하긴 했습니다. 그만큼 알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몽타뉴 뒤로 빠진 상황에서 권총으로. 하지만 장전 때 잡혔고 이러면 혼자 남아 있는 상황 마무리하면서. 아 스카즈가 확실히 카페에서 정말 강하네요. 근데 아시오메틱이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긴 네, 했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피아노 쪽을 뚫어내는 것까지는 굉장히 잘 했는데 네네. 거기서 각을 내주고 있는 인원한테 먼저 들어가는 건 좀 아쉽죠. 어쨌든 무조건 몽타뉴를 앞세워서 클리어링을 네.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쪽에 있는 인원을 밀어낸 다음에 냉장실 쪽을 또 역각을 한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가라운지 쪽에서 입구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너무 그 아시오메틱의 아니란 선택이지 않아 싶습니다. 네. 개인의 선택이었죠 이건. 조금 급했다라는 감은 좀 있었습니다. 사실 몽타뉴가 들어간다라는 건 팀플레이가 끝까지 잘 맞아떨어져야 설치까지 성공을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조금 진입 단계에서는 굉장히 깔끔했지만 그 뒤에 개개인적으로 이뤄진 킬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1층이나 2층이나 어차피 버티컬이 필요하다는 그런 슬래지 6픽 판단. 그렇죠. 자 그리고 1층 여기도 굉장히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지만 대처벤이 된 상황에서 이게 뭐 네, 뚫기가 정말 까다로운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거 베이커리 쪽을 안 버텨도 돼요 이러면. 네네. 그렇죠. 베이커리 보통 이제 밖으로 나와 있어서 캐스바리케트 치고 뭐 창문 근처에다가 이제 네. 충수 작업해서 로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막아두면은 뚫지를 못하죠 저쪽은. 그렇죠. 바라보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시즈를 네.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교훈인 것처럼 그렇죠. 네, 굳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더 기본적인 원형으로 돌아갔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시오메틱이 해야 될 거는 역시나 3층에서부터 밀어서 2층 그리고 1층 아래를 클리어하면서 바닥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아 관리 많이 해줬어요.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도 지금 11 선수가 비지를 선택을 해줬거든요. 드론 최대한 깨내면서 여차하면 킬도 노리고 굳이 안 내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바닥 작업이 그쯤 들어갈 때쯤에는 드론 뭐 한 세네 개 비즐한테 깨져 있다. 그렇죠. 이러면 엄청 늦어져요. 솔직히 네, 이 정도면 드론 사냥꾼 조합이에요. 그렇죠. 못지해다 뮤트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로테이션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 맵이기 때문에 드론이 없으면 움직이기가 좀 더 까다로워지죠. 네, 대신에 1층 로테이션은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맵 안쪽으로 돌아갈 뭐 맵 안 만들어 놨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있는 인원이 최대한 오래 살아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돌아오지 못해요 일단. 일단은 나가 지금 나간 인원들은 그냥 일단 죽이겠다는 거죠. 뭐 죽음을 각오하고 출동을 했습니다. 네. 돌아오는 문은 그냥 정문 입구밖에 없어요. 스카즈가 여기서 똑똑하게 플레이를 한다면은 좀 조심해서 드론 깨는데 치중을 해야 되지. 사람 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아, 예리한 각을 노려주고 있었던 방금의 탐색. 하지만 또 바로 앞에서 이런 그쵸? 게 무서운 거죠. 저렇게 드론 깨고 잠깐 또 가지고 예. 드론 깨고 가지고. 그럼 또 이게 아, 앞에 또 있나? 하면서 예. 또 시간이 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확실하게 내려와 주는 거 네. 지금 이거 11 선수가 봐주고 있었거든요. 비질. 자. 저 핑 찍었어요. 일단 있는 거 알아요. 대기 상태. 그렇죠.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지금 서로 하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죠. 바로 아래에 있는 비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내가 서재를 밀면 어차피 알아서 밀려날 거야. 그때 지금 네가 잡아라. 조피아가 네가 잡아라 이러는 것 같은데 안 나가는 이유가 당연히 뒤에서 비질을 봐주고 있거든요. 네.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불화살까지 방금 사용을 했었는데 비질 위치를 알았죠. 이러면 1층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또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버티고 있는 예고 때문에 안 돼요. 아직까지 카노스 선수가 죽은 거지 11 선수가 아웃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잘 알으셔야 될 게 그래서 지금 시간 얼마 남았죠? 1분 미만이에요. 네. 그러나 생각보다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공사가 된다라고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공사가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슬래지가 어떤 일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궁금해지기도 해요. 근데 예고를 차라리 함께 다 같이 들어가. 드론 깨는 타이밍. 아니, 타이밍 캠이죠. 너무 좋은데요. 네. 자, CCTV 깨주고 일단 3대 3 연막도 터지고 수류탄도 터지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어지는 킬 레비.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히바나 작업 같은 거 따로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 네. PJ 선수 어차피 잡혀 있고 아 저기 돼요. 못 들어가요. 네,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시간도 없고. 각 봐주고 있죠. 슬래지로 망치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냥 죽음에 오르죠. 아 너무 단단해요. 망치질 한 번마다 과감한 각오를 해야 돼. 11 진짜 옆방을 뚫는 연속킬. 근데 이게 조금 재미난 말이긴 하지만은 그 뭐 아슈메팅이나 클라우드나 아니라 다른 팀들 보면은 네. 스카즈에 대해서 평하는 게 네. 얘들이 이상하게 연막 치고 나면은 무조건 총 쏜다고. 근데 잘 잡으니까 네. 잘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선수들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얘들은 연막 쳐지면은 일단 무조건 쏘기 시작한다. 일단 쏜다. 네. 그 안에 있을 테니까. 네. 그렇죠. 예. 자 그렇다고 해도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네.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킬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네. 저런 식으로 스카즈 인원들이 좀 블라인드 킬을 잘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지금도 두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든 좀 억제해보는 그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일단 캣상 선수의 킬이 상당히 돋보이긴 합니다만 의미 있는 세트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담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뭐 카노스 선수도 그렇고 11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똑똑하게 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 잡으려고 할 필요 없이 드론만 깨면 된다고. 네. 방금 전에도 뭐 눈밭 쪽에 있는 드론 깨고 그냥 다시 피킹 안 하고 돌아가고 네. 이럴 때 계속 기다리면서 그 결국에는 모찌가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1분 남았었어요. 네. 네. 자, 그만큼 얼마나 지금 스카즈가 방어를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지도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해줬고 드론 잡아내고요. 이게 네. 정말 N급과 S급을 정말 잘 쓴 게 뭐냐면 N급 같은 경우에는 뭐냐 모찌의 해충이 네. 있다 보니까 들어가기 힘들어 밀어내요. 그렇죠. 근데 또 끌어당기는 S는 뭐냐 비질이에요. 비질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그렇죠. 이렇게 특수 능력을 쓰게 되면은 드론이 근데 어쨌든 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그렇다고 일단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 들어가야 되는데 또 해충은 있고 이게 참 그러다 보니까 아까 판 같은 경우는 2층 3층이 완벽하게 클리어가 또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눈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데 눈밖에 안 남았으면 눈으로 직접 가서 피킹을 해야죠. 네. 그러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너무 멋있는 전략이었어요 방금. 자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이끌어내는 데에서도 스카즈가 카페에서만큼은 굉장히 통달한 모습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게 카페에서만큼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아 근데 정말 전략적으로 너무 멋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아, 드론 많이 넣어줬고 시가 라운지가 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서 뚫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를 잡아내면서 카즈 매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 그렇죠. 자, 일단은 드론 들어가면서 애쉬 뭐 집어 넣고 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고유 방패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계속해서 유탄을 소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AD에서 가만히 냅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다 쓰고 나면은 결국에는 본진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젯이 부족하게 돼요. 네. 총밖에 남질 않아요. 이게 그렇죠. 참 고요가 그게 정말 짜증나는 게 고요가 팀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팀에서 그냥 방패만 들고 있어도 이 방패가 고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요는 굳이 무리한 피킹을 하지 않죠. 네. 자, 이번에도 이거 ADS 한 번씩 먹히는 것 같고요. 자, 2층도 계속해서 같이 바라보고 있는 아시오매틱입니다. 아직 상대방의 능력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위치와 전략을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오매틱. 아, 뭔지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3층에서 그래서 탐색을 이어가고 있고 그 진 의도를 파악해야 뭔가 한번 강하게 찌르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결국 전략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의 전략을 파악하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전략이 어떤 건지 감이 아직 안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적어도 일단은 3층 클리어한데 성공을 했고 이거 네. 템플릿 선수의 IQ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차했을 때 뚫고 나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칸 선수 아직 3층 꼬리 쪽에 있거든요. 이거 추가적으로 이어서 들어오다가 잡힐 수도 있고 리테이크의 위험성 또한 봐야 돼요. 근데 이거 그렇죠. 템플릿 선수가 아까 전에 뛰어내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리어 했겠지 하고 내려간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저쪽으로 드론이 아무도 자리로 굴러가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 믿음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일단 하나 일단 서로 교환하는 단계에서 앞서고 있는 아시오매틱 디퓨저 떨어졌어요. 그렇죠. 광산 퍼프에서 제일 여기 큽니다. 제일 네. 커요. 설치 지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스 시간 아껴주는 거죠. 15초 남은 네. 상황인데 이거 가스 얼마나 있나요? 아래쪽에서 이거 소리 들었죠? 들었죠? 야! 역으로 오더 10초 남은 상황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다운시킨 거 알 거고요. 보고 상황 들어왔습니다. 둘러싸였고 독서실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 IQ 진입. 자 1초 상황 설치하죠. 설치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남은 게 1레븐. 설치는 성공했는데 이거 독서실 쪽으로 들어가죠? 아직 몰라요. 1레븐이라 아직 몰라요. 아 이거 근데 각이 너무 매섭게 잡혀 있어서 힘들죠. 드론을 찍히고도 있고요. 아 슬쩍 복원이 있는데 이건 네. 쉽지 않습니다. 아 정말. 정말 다양한 각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가 캐상 선수의 휴먼 드로닝까지. 그죠. 아, 자 이번 라운드는 힘들게 되겠죠. 네. 시간이 없어요. 보이고 그렇죠. 잡힙니다. 자 이렇게 아시오매틱이 승리를 하나 또 가져가기는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입니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은 이거 IQ 템플릿 선수의 IQ도 그냥 기둥식당 아래로 바로 내려온 이유가 뭐였냐면은 나머지 인원들이 드론을 굴렸겠거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누구도 제대로 정확하게 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카노스 선수의 고요가 3층 꼬리 쪽에 계속 남아 있었던 상황이고요. 정말 만약에 최악의 소였다면은 그 클리어가 안 돼가지고 고요나 이제 3층에 남아 있던 인원들이 뒤로 돌아가지고 만약에 당했더라면은 그게 이제 아까 저희가 그 여름 장관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클리어를 확실하지 않고 내려갔기 때문에 나왔던 참패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위치가 중요한 건 방금 전에 이제 캐상 선수가 몽타뉴로 진입을 시도를 했을 때 히바나가 화장실 쪽을 먼저 그냥 열어버리는 선택을 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굳이 그렇게 먼저 여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 몽타뉴를 기다려서 확실히 피아노 몰아내고 화장실 없는 거 확인됐을 때 그때 냉장실 일벽을 열면 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상대방한테 각을 많이 만들어주면서 몽타뉴가 이제 뒤에서 이거 좀 밀어보게 와라 하는 와중에 그 피아노 건너다가 네. 뚫린 구멍으로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시가라운지 클리어까지는 깔끔하게 됐었고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던 아시오매틱이라서 이번에도 기대해볼 만하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11 캐슬이 아까 아시오매틱이 버티는 것처럼 버텨줄 수 있느냐도 아니면 그냥 진짜 빠르게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스카즈의 고요 방패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빠르게 제거를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확실히 고요 방패 때문에 좀 가젯 소모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고요라는 픽 이어서 마에스트로까지 나오고 있어서 원격 지원도 확실해요. 터트려 달라면 터트려 주고 지역을 봐달라라는 건데 네. 그 정도로 틈이 비질 않는.
그런 방어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잭도 선수의 애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키리로 활용하는 거를 좀 별로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럴수록 창문 쪽에서 들어갔을 때 압박이 굉장히 많이 크기는 하거든요. 압박이 들어가고 있어도 누군가가 봐주면서 몇 명이 있는지 보고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싸울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뭐 작업이 다 끝나고 난다면은 누군가 한 명쯤은 역시나 광산 쪽에 계속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빠르게 돌아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언더시포도 제어해줄 수도 네. 있고요. 그렇죠. 타이밍과 구역 자체가 워낙 네. 좋아요. 3층에서 이제 공격이 진입했을 때는 약간 좀 머뭇거리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래에서 시포를 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또. 드론 꾸준하게 굴려보고 있고요. 아 방금 전에도 탐색 가다가 결국 눈 마주치면 잡히는 게 이 드론의 슬픈 숙명이긴 한데. 네. 계속 아 사선 거지만 지금 뭐 유탄 남긴 네, 했어요. 네. 워낙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제거 못 하지 않았나요 아게눈? 아기눈 지금 제거가 애쉬가 했나요? 아 못했어요. 아, 네, 안 돼 있네요. 안 돼 있네요. 자 이건 좀 치명적이네요. 이거 문제가 이러면은 드랍을 못해요. 드랍하면은 네. 보고 뒤쪽 꼬리동에서 긁고 나와요. 지금 그렇죠, 아기눈, 보고 있죠?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기눈 양 사이드에 다 설치해놨기 때문에 어지간한 포인트는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진입이 되게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렇죠. 자 반대편 테이블 쪽에서 지금 아게눈을 봐주려고 하는 타이밍에 그 뒤쪽 이제 눈밭 쪽 창문이 깨지다 보니까 네. 나머지 한 명 더 돌아와줘서 괜찮다 내가 봐줄 테니까 봐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 매달려서 템플라 선수는 들어오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 시간 너무 많이 태워주고 네, 있거든요. 지금 벌써 2분을 태웠습니다. PJ 선수 이거 빠르게 히바나 어떻게든 작업해서 몰아놔야 되는데 자, 시간은 계속 끌리고 있고 한 가지 방법이 지금 왼쪽 벽은 강화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왼쪽 벽을 뚫어내고 난 다음에 실드, 그러니까 몽타주 방패를 세워서 그 뒤에서 설치를 하고 아래쪽에서 언더시포 제어하는 것만 어떤 식으로 좀 봐주면 되는데 저렇게 깔고 나면은 이제 본인들한테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 몽타주가 최대한 아 네. 자 진 선수 먼저 아웃했고 이어지는 킬들 또 다시 몽타주가 남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냉장실 열어주는 것 자체가 원래였으면은 좋은 상황이긴 한데 어 이거 그냥 들어가 안 되죠. 아 타이밍상으로는 지나갈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건데 놓치질 않네요. 일단 목탄유도 하지만 이어서 킬이 자 이게 확실히 또 아까 레펠 같은 경우에는 또 소리가 크게 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캐치를 해주죠. 또 혹여라도 제 해설에 조금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 냉장실은 근데 어차피 무조건 뚫는 데 아닌가. 네. 원래 보통 다들 뚫고 가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악의 눈이 계속 남아 있고 그렇죠. 반대편은 기둥 쪽에 카메라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은 보통 이제 그 뉘에치라고 하죠. 일반 유저분들은 네. 이제 뉘에치 네. 쪽으로 드랍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대각선으로 그 냉장실 쪽을 봐준데 그 각이 안 나와요. 못 해요. 네. 언더시포를 당할까봐. 근데 저런 식으로 열어놓게 되면. 화장실 쪽에 있는 인원은 그냥 뭐 갇혀 있으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나눠준다는 그 느낌이 좀 많이 약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결국 뭐 통념적인 그런 클리어 구간조차도 지금 뚫기에 굉장히 견고한 그리고 그렇죠. 한 번에 진 선수의 실수가 노출이 되었는데 이런 거 지금 다 전개상의 네. 멘탈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이 1층 몰아내야 다른 층계라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아주 중요하네요. 맞아. 아쉬움의 팀. 그렇죠. 그래서라도 사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키려고 했던 건데 이걸 이제 뭐 박동민 캐스터에서 먼저 잡으셨죠. 아. 진 선수 조피아가 네. 그 실수를 안 했다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안 했으면 솔직히 상황 달라졌어요. 그렇죠. 자 완벽하게 또 저희가 보고서 완벽한 진단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1층을 뚫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팀이 모두 다 공방해서 1층 교전이 가장 좀 아름답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근데 11 선수의 비질이 이어서 나오고 있고 비질의 생존 여부가 그런 것에 또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네. 자 이번에도 11 선수 비질 그리고 카누 선수 모찌 뭐 아까처럼 네. 진행을 하겠죠. 네, 똑같이 또 이제 드론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드론을 몰아내거나 해가지고 시간을 최대한 끌고 그리고 2, 3층 클리어를 최대한 오래 시키려는 또 목적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궁금한 거는 네. 야스 선수가 카이드를 선택을 해줬어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냉장실 쪽에 잘 붙이면은 뭐 해치와 더불어서 이벽까지 다 네네네. 뭐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붙여 놓으면서 뭐 벽을 뚫는 데에서 좀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줄 생각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 야스 선수가 붙였을 때 쇼메틱이 얼마나 어려워하는가 그런 난이도도 좀 궁금해지기는 하네요. 그렇죠. 야스 선수의 하이드 픽 그리고 3층에서부터 다시 한번 캣상 선수는 몽타뉴를 들고 나오면서 오더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래 또 이제 바닥에 뚫려 있다고 바로 오더가 지금 들어가죠. 도서실에 있다. 그렇죠. 몽타뉴를 꺼낸 만큼 빠르게 클리어링을 하고 1층으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몽타뉴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부터 계속 뭐 기름 식당 쪽을 뚫어내는데 좀 많이 뭐 힘든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네. 이럴 때 그냥 몽타뉴 앞을 가던가 아니면 이제 베이커리 쪽으로 또 다시 한번 돌아서 베이커리 입구를 막고 뭐 작업을 하던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문제는 뮤트도 뮤트니거냐 뭐 카이드 나와 있고 작업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죠 방어팀도. 그렇죠. 자 몽타뉴 지금 계단으로서 내려가고 있지만 몽타뉴 있는 것 지금 너무 느려요. 네. 또 더군다나 지금 몽타뉴가 또 일단은 혼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치면 또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사실 이럴 때일수록 몽타뉴가 더 좀 패기롭게 들어가서 계속 존재 보여주면서 어차피 잡아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원격제어 폭탄 킬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그런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죠. 라고 생각했을 때 캣상 선수 조금 더 밀고 들어가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3층 해치를 막아내서 보니까 PJ 선수의 히바나가 하나씩 사용할 수밖에 없대요. 저기를 안 뚫어놓으면 광산방을 밀어냈을 때 뭐 같은 층에서 들어간다거나 혹은 네. 아래에서 이제 언더시포로 피아노 쪽 인원을 제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울며 겨자먹기로 열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결국은 열어야 해요. 그렇죠. 네, 결국은 열어야 되고 또 들어가자니 또 이게 지금 애매해지거든요. 그렇죠. 이 위치를 연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가게 너무 좁고 들어가자니 지금 이 안에는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쩍 보면서 정보를 줘야겠죠. 그리고 연막탄이 깔립니다. 자, 오히려 선방도 제대로 들어갔죠? 네. 아, 놓치지 않았어요. 자, 카노스 잡히고 그리고 그렇죠. 내렸었는데 네, 위험했네요. 이런 식으로 몽타뉴를 활용해서 기둥식당 빨리 밀어내야 됐고 이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또 그렇죠. 별로 없거든요. 아까 연막 하나 썼는데 이제 또 들어갈 때 쓸만한 연막이 남아있나요? 시포가 너무 많아요. 네. 자, 이거 커넥터 만약에 못 잡아내면 야스가 10%. 그렇죠, 역시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네. 11까지 자, 시간 5초 승리의 희비가 교차하는 타이밍. 자, 설치 들어가 설치가 있는데 혼자 남은 거 알죠? 혼자 남은 거 알고 시간도 끝났는데 이렇고 마무리! 자, 추가적으로 두 번째 경기 승리팀은 스카즈입니다. 아시오메틱을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탈론을 만날 준비라는군요. 네, 자, 아 진짜 이번에 카페 맵에서 스카즈가 진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탈론이 스포츠와 스카즈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게 아까도 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1등부터 3등까지가 네. 한국 대표팀으로서 그렇죠. 새롭게 펼쳐지는 아시아 북부 지역 리그에 네. 대표로 참여를 하게 돼요.